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고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크리에이터라면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광고주가 유튜브를 찾는 이유가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려는 데 있는 만큼 브랜드와 어울리는 콘텐츠에만 광고가 게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유튜브는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브랜드가 유튜브에서 안심하고 타겟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고 크리에이터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식과 수익 창출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각 상태 아이콘의 의미를 알아보고 특히 노란색 상태 아이콘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채널의 광고 수익 창출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모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콘텐츠, 광고를 제한적으로 게재할 수 있는 콘텐츠, 광고를 게재할 수 없고 수익 창출 기능을 중지해야 하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시청하기에 적절한 콘텐츠입니다. 부적절한 언어, 폭력, 성인용 콘텐츠 등의 민감한 주제는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민감한 주제별로 마련된 광고 가이드약관을 보면 내 콘텐츠로 정규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콘텐츠의 광고 수익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지, 또는 광고 수익 창출이 아예 불가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고객센터에서 정책을 꼭 확인하고 숙지해두세요. 또한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동영상과 쇼츠 동영상, 라이브 스트림, 제목, 썸네일, 태그, 설명 등 유튜브의 모든 콘텐츠에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콘텐츠는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평가를 받는데요. 업로드 과정에서 자동화 시스템과 사람의 검토를 통해 평가를 받습니다. 콘텐츠의 맥락이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콘텐츠가 교육, 다큐멘터리, 과학, 예술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면 광고주에 따라 동영상의 광고 적합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뮤직비디오와 같은 예술적인 콘텐츠에는 부적절한 언어나 연성 마약 사용과 관련된 표현 또는 선정적이지 않은 성적 주제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도 광고 게재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맥락 정보가 있다면 올바른 수익 창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동영상의 제목이나 메타데이터가 없다면, 즉 맥락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유튜브 시스템에서 콘텐츠가 모든 광고주에게 적합할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익 창출을 하면 자체 인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 창출을 사용 설정했다면 업로드 과정에서 자체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광고 적합성 단계의 자체 인증 질문에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내 동영상을 평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입력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동영상의 광고 적합성을 결정합니다. 자체 인증의 목적은 자동 검토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익 창출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과 각 상태 아이콘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내 동영상의 수익 창출 상태를 확인하려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콘텐츠로 이동하세요. 수익 창출열에 몇 가지 아이콘이 표시되는데요. 아이콘의 마우스를 가져가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용이라고 표시된 녹색 아이콘은 수익 창출이 사용 설정되어 있고 콘텐츠가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뜻입니다. 이 아이콘이 표시된 동영상에는 대부분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표시된 시계 아이콘은 시스템이 광고 적합성을 확인 중이라는 뜻입니다. 광고 적합성을 확인하는 동안에는 동영상에 광고가 게재되지 않습니다. 우선 동영상을 비공개나 일부 공개로 업로드한 다음 수익 창출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 미충족이라고 표시된 빨간색 아이콘은 수익 창출이 사용 설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제기되면 이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 아이콘이 표시된 동영상은 광고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고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수익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사용 안함이라고 표시된 회색 아이콘은 수익 창출이 사용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설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크리에이터가 수익 창출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쇼츠 동영상에 이 아이콘이 표시되었다면 아직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쇼츠 수익 창출 부속 약관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됨이라고 표시된 노란색 아이콘은 수익 창출을 사용 설정했지만 콘텐츠의 광고를 제한적으로 게재하거나 아예 게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콘텐츠가 일부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는 브랜드의 선택지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다른 콘텐츠에 비해 수익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이 표시되어도 동영상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수익은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노란색 수익 창출 아이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의 콘텐츠 탭에서 수익 창출을 제한됨으로 필터링하면 노란색 아이콘이 표시된 동영상이 표시됩니다. 제한사항 열에서는 광고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고 마우스를 가져가면 상태가 표시됩니다. 각 상태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적합성 아래에 검토 요청이 표시되어 있다면
유튜브의 자동화 시스템이 이 동영상을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동화 시스템의 검토 결과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에서 동영상이 일부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책 전문가가 진행하는 사람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자동화 시스템의 결정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동영상의 수익 창출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재검토한 전문가가 자동화 시스템의 결정에 동의한다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수익 창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업로드 과정에서 자체 인증을 사용했다면 크리에이터는 전문가가 발견한 문제, 즉 노란색 아이콘이 표시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의 결정을 알릴 때 동영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나타내는 타임스탬프가 제공되거나 제목이나 썸네일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제목 썸네일이라고 표시됩니다. 하지만 해당 타임스탬프는 일부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타임스탬프는 전문가가 발견한 위반 사항을 크리에이터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추가 정보입니다. 콘텐츠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 위반 사항을 더 명확히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책 위반 사항을 없애기 위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동영상, 썸네일, 제목을 편집할 경우 재검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업로드 과정에서 자체 인증을 하지 않은 동영상에는 이러한 타임스탬프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상태 설명이 광고 적합성 검토 중이라면 내가 이미 검토를 신청했고 정책 전문가가 동영상을 검토 중이라는 뜻입니다. 전문가는 수익 창출 상태를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됩니다. 상태 설명이 광고 적합성 검토로 확인이라면 정책 전문가가 검토를 마쳤으며 동영상이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정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노란색 아이콘이 유지됩니다. 이제 이 노란색 아이콘과 검토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데스크톱에서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콘텐츠로 이동한 다음 찾으려는 동영상을 검색하거나 수익 창출 상태에서 제한됨으로 필터링하여 검토 요청이 가능한 동영상을 확인합니다. 원하는 동영상을 찾았다면 동영상의 제한사항 열에서 광고 적합성의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그런 다음 검토 요청을 클릭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모바일 기기에서는 유튜브 스튜디오 앱에서 콘텐츠로 이동한 다음 찾으려는 동영상을 검색하거나 수익 창출 상태에서 제한됨으로 필터링하여 검토 요청이 가능한 동영상을 확인합니다. 원하는 동영상을 찾으면 탭합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 상태를 보여주는 섹션을 탭한 뒤 검토 요청을 탭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람의 검토를 요청하면 전문가가 동영상을 검토합니다. 동영상을 시청하고 콘텐츠와 제목, 메타데이터가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검토자는 동영상을 비롯해 관련 콘텐츠를 전체적으로 평가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는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과 다음 원칙들을 기준으로 검토하는데요. 맥락, 초점, 어조, 사실성, 노골성 등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맥락입니다. 동영상의 의도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나요? 아니면 선동하고 충격을 주는 데 있나요? 예를 들어 정보와 지식 전달이 목적이라면 제목과 썸네일, 설명, 태그에 이러한 맥락을 포함해야 합니다. 맥락 정보는 검토자가 올바른 수익 창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맥락 정보가 없다면 검토자가 콘텐츠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수익 창출 결정에 대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검토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이러한 검토가 크리에이터와 수익에 중요하다는 것을 유튜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검토는 일반적으로 최대 7일이 걸리며 검토가 완료되면 수익 창출 결정을 이메일로 보내드리므로 이메일을 꼭 확인해주세요. 이 동영상이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과 적용 방식, 크리에이터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설명란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